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강아지 팬케이크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리틀보이로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간다. 진짜 제대로 간다. 자, 일단 한번 봐야 돼. 이거 다 치워, 다 치워. 이거 치우고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비켜. 자, 방독면 여기 있고, 방독면 먹고, 이 세 개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면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두 개, 두 개. 오케이. 그래, 이번에 좀 괜찮네. 그래, 방 구조가 이렇게 직선이면은 괜찮다고 아까 막 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라디오 체크 지도. 아, 도끼 못 가져가? 책. 엄마. 아, 가방 안 돼? 가방 왜 이렇게 무거워? 아우, 딸년. 아우, 아우, 딸. 손전등, 카드, 먹을 거, 도끼, 가방. 야, 망했지? 야, 없는 걸 분석해보자. 잠깐, 부근 왜 이래? 다 있잖아. 나 살충제 언제 챙겼지? 김태균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나 안 챙긴 거 없네. 어! 야, 괜찮다! 다 있네! 아하! 이거거든, 이거거든. 아니야, 식량은 여기 밑에 있어요. 아침이 되면 종종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우린 함께 협력하고 조금 더 낙관적인 태도로 버텨야 한다. 군대가 멀지 않을 것이다. 메리제는 괜찮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티미도 괜찮고 돌로리스도 괜찮고. 좋아, 가자. 어? 좋은 소식이다. 모두 정부가 우리 지역에 버거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투하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마침내 정부가 뭔가 유용한 일을 해낸 거지.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저 상자들을 가지려고. 이거 가야되나? 아, 여기 일단 정부일 텐데. 이거 가지고 가면 아마 식량을 줄 텐데. 가야 되나? 아, 근데 방독면 찢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하, 불안한데. 아, 봐봐. 내가 안 간다 했잖아. 방독면 찢어진다니까, 이거. 물 두 개, 식량 두 개. 아, 괜찮네. 이 정도면. 일단 밖에 방동.. 밖에 굉장히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방사능이 좀 있는데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질병 생기니까 이럴 땐 나가면 안 돼. 메리제인이 계속 기절을 한다. 탈수야? 다 탈수네. 아니야, 밖에 나가지 마. 이거 체크.. 이거 뭐지? 이거 아마 확인하는 걸 거야. 밖에 누가 아닌가? It was a very great map of time. 아니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야, 방사능 쩔어. 메리제인에게 걱정이 없거나 혹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중이다. 역시나. 자, 야, 메리제인이 메리제인이 밖에 보내라고? 보내는 것까지 괜찮지만 병을 옮기지 않을까? 일단 준비만 해놓자. 벽이 점점 다가오나? 대피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문을 열어. 저 빌어먹을 문을. 야, 왜 그래? 이거 가출할 것 같은. 야, 나 이거 이런 선택지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나가면 안 되죠? 아, 열면 죽을 것 같은데? 봐봐, 밖에 방사능 있네.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여은님 팽개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적은 대피사원의 긴장감은 높아만 갔다. 봐봐, 잘했다. 왼팔을 잘했어. 자, 얘들 다 괜찮고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방사능도 있고. 이거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방사능이 있다는 건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지지직거리잖아요. 얘네 배고픈가 보다. 목마름. 아직은 안 줘도 괜찮겠지?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가도 괜찮을라나? 내보내볼까?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가면 안 되겠지? 탈수 배고픔. 그냥 다 줄까? 얘들아 회식해라! 아이 과소비인가? 과소비지? 몽실 클만의 핑가에 고맙습니다. 야 근데 배고픔인데? 봐봐 배고픔이잖아. 이거 회식해야 돼 한번. 얘들아 단체 회식. 이제 슬슬 나가자. 아 굶주림 아니면 안 줘도 된다고? 먹었는데도 배고픔인데? 야 아까 중계 잘 됐어. 우린 말싸움을 멈췄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 기형 리셋 당금리 30개 팽가에 고맙습니다. 너네 아까 먹었잖아. 뭘 또 먹으려 그래. 메리제인 네가 한번 나가봐. 밖에 상황 안 좋으면은 그냥 죽어. 들어오지 말고. 병 걸려서 들어오지 마. 대신 가방을 줄게. 이거 가방만 들고 가도 괜찮나? 가방이랑 지도도 가지고. 아니야 가방만 들고 가. 갔다와. 아 지도 선택하는 건 그냥 심심해서 지도 선택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잖아. 메리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방 가지고 가면은 아마 가방에 담아오지 않을까 뭔가를? 그래서 일단 줬는데. 우리가 식량과 물을 계속 찾는 한 우리는 대피소에 머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떠나야만 한다.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더 많은 문제를 휘말리기보다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우리를 구하러 와서 은폐가 잘 돼있었고 보호품이 풍부한 정부 대피소로 데려다주는 것이다. 아! 뭐야 나 선택 왜 안했지? 아 나 미쳤나봐. 아 저거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 망했네. 저 들려? 안 들려? 아무도 말하니 안 하니 안 들리지. 한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거 봐야 돼. 안 보면 미치더라고요. 아마 노래 들걸 이거? 역시나 노래 들죠? 탈수 배고픔.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팀의 가정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피소 교육이 알맞은 단어 선택일지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읽을 거리를 구해주는 것이다. 야 이거 괜히 책 줬다가 책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책 줘야 돼? 돌아왔다. 아 야 봐라 방사능 떨잖아.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러면 딸 버리자. 어쩔 수 없다. 뭐 가지고 왔니? 물 두 개? 끝이야? 하 이런 이거 딸을 죽일 수밖에 없어. 딸을 나가게 해야 돼. 아씨 팀이야 너 나가봐. 나온 건가?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이거 약을
강아지한테 써야 돼. 강아지 때문에 딸을 쓸 수가 없네. 시간이 충분히 흘렀고 우리나라 바깥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다. 우리가 비상라디오 채널 주파수 맞출 수 있었다면 한가... 이거 고장내던데? 아버지? 전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 안 고장냈네? 우리는 약한 신호를 잡아 정부의 응급 발표 서비스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소식이다. 바깥의 핵 낙진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밖으로 여행하기가 한결도 안 들어졌다. 아 이때 나갈걸. 아하 이때 나갔으면 되는건데. 좋아 팀이야? 옆에서 졸라 맛있게 쩝쩝대는거야? 좋아. 이게 바로 하객진이지! 왼쪽 오른쪽! 그럼 넌 배고파서 짜증나서 나가겠지? 빨리 좋아 빨리 나가. 병 옮기지 말고. 팀이가 한번 나가야겠는데? 좋아 16일 오케이 나갔다! 나이스 역시 하객진이야. 아 우워졌다. 초록색 파자마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를 두드리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을 어릿 광대라고 칭하며 부자로부터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 그들을 들여보내도 될까요? 아니 이거 분명 뭐 가져가더라. 우린 저런 이상한 사람들을 대응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배고프니? 굶주림. 이거 들어야 되나? 이거 아마 들으면은 정부 그거 된 다음에 손전등보라고 왔는데 손전등 못 볼 텐데. 이거 맞지? 맞네. 정부 발견한 거. 이럴 줄 알았다. 정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는 중이었어. 테드 배가 배고픔이 요동친대요. 굶주림일 때 주면 되겠지? 방사능에 오염된 황무지에 나가는 것에 좋은 시기는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선 곧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늦기보다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대피소문을 넘어 세 걸음을 걷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미지의 어? 이거네. 이거 강아지네. 팬케이키! 왔어? 드디어 팬케이크 발견했다. 좋아. 우리를 따라오는 짐승이 뭔지 순천으로 확인했다. 그거는 강아지였다. 오케이. 야, 너 왜 가방 버렸어? 얻은 거 없어? 그냥 가방만 버리고 온 거야? 너 아주 못된 아이구나? 이쁘면 다야? 죽었다. 너 오늘 굶어. 이거 아빠 보내야겠다. 팀이 우울해졌어. 우린 스스로 잘할 수 있다. 팀이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아야 팀이 주자. 팀이 지금까지 잘한 게 있잖아. 탈수 굶주림 아버지 카드 흘리면서 갔다 오세요. 오는 길에 다시 주워야 돼요. 알았죠? 안 주우면 문 안 열어줄 거예요. 팀이는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팀이 배고픈가? 안 배고프네. 팀이의 상태가 기분이 좋지 않나? 오케이. 기분을 북돋아주는 게 좋을 것이다. 오케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I'm is well, I is well, I is well.